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 다이아 팔찌가 눈에 들어오다니요. 물론 칠승이의 팔목에 반짝거리는 그 팔찌를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눈이 횟가닥 돌면서 집중력 흐려질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감전이 될 정도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사회는 우당탕탕 차정숙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인턴까지 마쳤지만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거니까 우당탕탕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적분도 20년 만에 풀어보라고 하면 전혀 풀 수가 없는데 의술은 더하겠죠. 경단녀 차정숙이 진짜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니까 우당탕탕은 꼭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부분 또는 자신 없는 부분을 아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너무 스스로 노력을 안 해보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 아내를 지지해주고 전폭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요.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아들도 대응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 정숙이가 인턴할 때는 유튜브 보면서 실습 공부하는 게 없었을 테니까요. 닥터 차정숙 사화. 정숙은 그냥 오다가다 인사했다는 서인호와 최승희가 그냥 오다가다 인사한 사이는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미 그 다이아 팔찌를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모델을 확인했었고 그 달랑거리고 반짝거리는 자그마한 비싼 것이 최승희의 손목에 안착되어 있는 걸 봤고 서인호가 웃음 꽃핀 얼굴로 최승희와 인사하는 걸 봤으니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고편을 보니 병원 내에서 서인호와 차정숙이 썸 타는 사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1년차 레지던트가 전화했는데 바로 와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로이도 아니고 왜 하필 서인호냐고요. 로이랑은 점심때 둘이 도시락도 같이 먹었는데 말이죠. 사화 예고를 보니 치료를 거부하던 환자가 병원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윤태식 외과 과장은 주치의인 차정숙에게 제정신이냐며 어디서 모자란 레지던트 하나가 굴러들어왔다며 화를 냈고, 가정의학과 임종건 과장은 정숙이 온갖 사건 사고와 추문을 단골로 오르내리자 일을 계속할 수 있겠냐며 조용히 퇴사를 권했습니다. 차정숙도 아무래도 병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이니 당연히 차정숙에게 여러 위기가 있어야 이 드라마가 전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차정숙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사회 리뷰와 5회 예고편 분석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회식이 끝난 후 정숙이 먼저 로이에게 태워달라고 할지 몰랐어요. 정숙이 로이의 허리를 꽉 잡고 사라지는 것을 남편과 아들이 그대로 모두 목격하는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서인호는 본인이 바람피는 건 생각 안 하고 차정숙 정신 나갔다고만 하는 거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질투할 자격도 있는 놈이 해야죠. 부부가 평생을 뜨겁게 사랑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존중은 해야 하는데 정숙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진짜. 한밤중에 주치의이자 동료의 의사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경과 반달을 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이 왜 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낀 자유. 별거 아닌데 그동안 왜 이런 시간들을 누리지 못했는지. 살아있어서 참 좋다는 정숙의 말이 너무 아렸어요. 로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한 손으로는 넘어질 뻔한 최승희를 받치고 남은 한 손으로 식판까지 지켜내는 능력자 로이. 해외로 입양되어 미국에서 살았던 로이는 나를 찾는 여행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김우현이었다는 것도 보육원에 찾아가 서류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로이는 제가 버려졌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평생 이 질문을 마음에 묻고 살았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그래서 우린 버려졌다가 아니라 발견되었다 라고 기억합니다 라는 수녀님의 말이 로이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직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로이가
유전자 등록 후 친부모를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수술을 하는 환자로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왠지 로이의 환자로 친부모를 만나게 되고 간이식을 로이가 해주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차정숙은 각자의 이유로 수술을 안 받겠다는 두 환자를 마주했습니다.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환자는 죽은 듯이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다며 귀한 의사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살리라며 치료를 거부했죠. 한편 첫 만남부터 정숙을 무시했던 VIP 환자는 수술 이후 장르를 차고 살아야 함을 알게 된 후 난동을 부리며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 그 회장님 환자가 주저앉아서 울 때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너무 이해되더라고요. 난동 부리는 환자로만 생각했던 정숙도 환자의 우는 모습을 본 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해보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죄송했던 것 같아요. 치료를 거부하는 두 환자를 설득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정숙에게 로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의외로 정숙이 할 수도 있다 말해줬습니다. 설득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고 또 그건 다른 의사들에 비해 정숙이 강한 분야일 것 같다고 말이죠. 로이는 왜 정숙이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강할 것 같다고 말을 했을까요? 차정숙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살아있는 즐거움과 고단함을 느끼며 살아있어 좋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살아있음의 좋음을 알고 있는 의사의 설득이 제일 잘 먹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한 정숙은 스스로 헌신과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전 정숙을 따스하고 온화한, 밝고 강단 있는 온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숙의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위해 나아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죠. 로이도 정숙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꼈을 거예요. 그런 정숙의 모습에 로이 또한 환자와 의사의 라포라고 포장했지만 자꾸 마음이 러브로 움직이려 한다는 걸 은연중에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게 누구든 정숙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다면 정숙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VIP 환자는 수술 후에도 예전의 생활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죠. 살인자 환자는 사람을 죽인 자신의 목숨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숨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도망간 환자와 퇴원하려다 심정지가 올 뻔했던 환자, 두 사람을 정숙이 어떻게 설득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전소로와 서정민이 사귀는 사이일 줄은 알았는데 두 사람의 뜨거운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좀 놀랐어요. 차정숙이 인성 나쁜 애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전소라는 언제 차정숙이 서정민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될까요? 전소라가 말만 막하지 그래도 의사로서 책임감은 있더라고요. 아무도 정숙을 돕지 않을 때 레지던트 3년차가 딱 등판하는 거, 그것도 퇴근 후 샤워까지 다 하고 딱 쉬고 싶었을 때였는데 말이죠. 서로를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은 전소라와 차정숙의 관계가 분명 좋게 변할 것 같은데 두 사람 케미도 기대되지 않나요? 한편 친정엄마 등의 그 점 뭐죠? 피부암은 아니면 좋겠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하면 꼭 큰 병이더라고요. 친정엄마 스타일에 구산대병원으로 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괜히 병원 안 가고 있다가 응급실 실려오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시모랑 만나는 남자 꼭 사기꾼 같지 않나요? 명품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시모를 본 사기꾼이 시모한테 접근해서 뒤통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차정숙이 위자료 받고 서인호랑 이혼 후에 시모가 사기당해서 집안 돈 다 날리는 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저는 그럼 최승희와 서인호 그리고 최승희 딸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아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